어 뭐야? 누구야? 어 진짜 쏘는 맛이 있는데요? 3, 2, 1, fire! 안녕하세요 여러분! 코너! 자 여러분들 오늘은 제가 또 어떤 재미난 아이템을 가지고 왔느냐? 여러분들은 혹시 어렸을 때 요 고무줄로 친구들한테 이렇게 막 장난을 쳐보신 적이 있으신가요?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장난을 굉장히 많이 쳤어요. 자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인터넷을 이렇게 막 보다가 이 고무줄을 이용한 아주 재미난 아이템을 발견을 했습니다. 자 그래가지고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그 아이템을 보여드릴 건데요. 자 이 아이템이 어떤 거냐? 짜잔! 맞습니다 여러분들, 바로 고무줄 총입니다.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은 이 고무줄 총을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. 요게 이제 나무거든요, 나무? 그래가지고 어우 아파. 그리고 이 위에는 이렇게 스코프를 만들어 놔가지고 이렇게 해서 싹 보고 이렇게 발사를 하는 그런 것 같아요. 그리고 가지고 다니기도 편하게 이런 식으로 어깨끈까지 만들어 놨습니다.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이름이 뭐냐면 AK-47 컴뱃입니다. 그래서 가격은 이 가격에 구매를 했고요. 빨리 고무줄을 써보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.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고무줄 총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일반 고무줄을 쏘는 게 아닙니다. 아니 그럼 뭐지? 짜잔! 맞습니다. 이 전용 고무줄을 써야 돼요. 그래가지고 요거를 이제 어떻게 장전을 하는 거냐면 자 여러분들 여기 앞에 보이시죠? 요 앞에가 이렇게 살짝 좀 갈라져 있습니다. 그래가지고 여기에 고무줄을 이렇게 딱 끼워주세요. 딱 끼워서 요거를 쭉 잡아당깁니다. 쭉 잡아당겨서 여기 고리 보이시죠? 여기에다가 이렇게 싹 걸어주는 거죠. 와 이거 맞으면 아프겠는데? 자 어쨌든 여러분들 발사를 해보겠습니다. 3, 2, 1, fire! 오. 자 그럼 여러분들 한번 이 일반 고무줄도 장전을 해보겠습니다. 자 여기 앞에 걸어주고요. 요것도 왠지 발사가 될 것 같고요. 자 근데 여러분들 요거는 AK잖아요? AK가 무슨 한 발씩 넣고 쏘고 한 발 장전하고 쏘고 이런 총이 아니잖아요. 맞습니다 여러분들, 이 고무줄 총은 단발이 아닙니다. 그 말이 무슨 말이냐? 맞습니다 여러분들, 이 총 같은 경우엔 여러 발이 장전이 가능합니다. 자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. 한 발 장전, 두 발 장전, 이렇게 장전을 해둔 상태에서 요 방아쇠만 당기면 그냥 고무줄이 날라가는 거죠. 자 그럼 여러분들 지금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갑니다. 와 보셨습니까 여러분들? 사실 이 정도면은 배틀그라운드로 쳤을 때는 단발 광클 이 손가락만 빠르면 그냥 쏴버릴 수 있는 거죠.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조준경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보면은 진짜 이게 일치합니다 여러분들.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저 지금 일치한 거? 근데 여러분들 요 고무줄 같은 경우에는 따로 구매를 같이 해야 돼요. 그래가지고 요 고무줄 가격은 네 대략 요 정도 됩니다. 그리고 제가 10원 삼아서 이거 하나만 사본 거거든요. 근데 원래는 종류가 엄청 여러 개가 있어요. 여러분들이 혹시 더 보고 싶으시다면 댓글로 코나님 더 보여주세요 라고 댓글을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부터도 이 고무줄 총의 파워를 한번 테스트 해보도록 하죠. 아크! 네, 지금 저 앞에 있는 종이컵을 쏴볼 건데 거리는 대략 2m에서 3m 정도 됩니다. 근데 과연 이 거리에서 쐈을 때 저 종이컵이 날아갈 것인가? 자 여러분들 갑니다. 3, 2, 1, fire! 오! 자 갑니다. 3, 2, 1, fire! Nope. 오 아까워요. 와! 뭐야 여러분들, 종이컵은 그냥 날려버립니다. 2m에서 3m 정도 종이컵 날아갈 정도로 파워면은 이렇게 맞았을 때 어 뭐야 누구야 이러면서 약간 기분 나쁠 수 있는 그 정도의 파워거든요. 너무 세면 또 다치고 너무 약하면 쏘는 맛이 없는데 이 정도 파워면 딱 적당한 것 같습니다.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번에는 정확도 테스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고! 자 여러분들 거리는 똑같고 총알 또한 네 발로 동일합니다. 그 대신 타겟이 아주 얇은 너프 총알입니다. 자 그래서 저거까지 맞게 되면 진짜 정확성까지 합격인 겁니다. 자 그럼 바로 쏴보도록 하겠습니다. 3, 2, 1, fire!
아, 아까워요. 와! 와! 와, 이거 진짜 여러분들 쏘면서 좀 놀랐습니다. 와, 이거 생각보다 진짜 정확하게 날아갑니다. 와, 진짜 쏘는 맛이 있는데요? 자, 그러면 여러분들 마지막 세 번째 인체 테스트입니다.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돼? 3, 2, 1, fire! 아!